22. 모든 어떤 이 있는 명제. 명제인데, 명제 중에서 모든이라든지 어떠한 말이 들어가는 명제가 나온다 이거지. 그 명제는 또 따로 본다 이거야. 이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의 진리 집합이 P일 때 모든 X에 대하여 PX.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는 그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X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명제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같으면 참이 돼.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거짓이야.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 집합하고 전체, 그러니까 모든 X가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명제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체 집합하고 진리 집합하고 같아야 참이야. 같아. 다음 가로 2번. 어떤 x에 대하여 px. 자, 어떤이라는 말이다. 명제인데, 자, 어떤 x에 대해 px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야. 공집합이면 거짓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게 있으면은 참이라 이거지. 어떤이 들어가면은 어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참고,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하나의 예를 발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요 발례를 찾아서 이제 답을 내기도 하거든. 아무튼 명제에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진리집합하고 전지집합이 같아야 참이고,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자, 그걸 정리한 게 이거지. 자,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x는 진리집합이 전체집합과 같아야 참이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거짓이야. 거기다 모든이 들어가면은 모든.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갔다. 명제에 어떤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조건 PX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공집합이면 거짓이고. 자, 문제 보자. 121번. 전체집합 U는 원소가 1, 2, 3이네. 자,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조건. X는 P보다 크다. 조건이지. 이건 명제 아니야. X가 있어. 자, 조건이 두 개나. X는 0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다음 표에 각각 써 넣어라. 자, 전체 집합 1, 2, 3이니까, 1, 2, 3만 보는 거야. 1, 2, 3만. 4, 5 이런 건안 봐도 돼. 자, X가 1이면은, 요 조건에서는 참이지? 그치? 1은 0보다 크니까, 요 조건에서는, 1은 3보다 크다가 되니까 거짓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조건의 참 거짓을 보는 거야. 참 2다. 그럼 이 조건에서는 2는 0보다 크다. 참이네. 참. 그럼 오른쪽 조건에서는 2는 3보다 크다. 거짓이지. 거짓에서 거짓 나왔고. 3번. 아니, 참, 지우면 안 되지. 3일 때. X가 3일 때 왼쪽의 조건은 3은 0보다 크다. 참이네. 오른쪽 조건은 3은 3보다 크다. 거짓이라고, 거짓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표를 완성을 했고, 이제 표 완성은 됐고, 다음에 가로 2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모든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그럼 x는, 모든 x는 1, 2, 3이지. 그치? x는? X는 요것만 보는 거야.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만 보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네. 참이잖아. 그치? 그 참이 참.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되는 건 요거지. 모든 X. 모든 X. 그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참, 참, 참이잖아. 참, 참, 참. 참이다. 가로 3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어떤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어떤 x에 대하여 0보다 크네. 그치? x는 0보다 크다. 1 넣어도 크고, 2 넣어도 크고, 3 넣어도 크고,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이지. 어떤은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것만 나오면 참이야. 참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면은 모든 x가 다 참여해야 되고, 어떤이 들어가면은 하나라도 참이 되면 참이다. 하나라도.
자, 그래서 참이고 참. 다음에 가로 4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는 3보다 크다의 참 거짓하면, 야, 모든, 아, 이건 뭐야 도대체. 모든 x에 대하여 3보다 크다? 야, 3보다 큰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거짓이다, 거짓. 거짓이 되고, 그다음에 5번. 가로 1의 결과를 이하여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x는 3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어떤 x가 3보다 커야 된대. 어떤 x가. 야, 어떤 x에 3보다 큰거 있냐? 하나도 없지. 3보다 큰거 하나도 없네.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데 하나도 없지. 거짓이다. 거짓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국어를 잘해야겠네. 122번.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1, 2, 3, 4네. 자, 이것의 원소 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번. 두 조건이 있다. X는 1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다음 표에 각각 써넣어라. X는 이제 전체 집합이 1, 2, 3, 4니까 1, 2, 3, 4만 보면 돼, X는. 그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조건 보니까 그럼 1은 1보다 크다. 아까 거짓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은 참이 되는 거지. 2는 2보다 크니 1보다 크니까 아까 참, 참, 참 나오는 거지. 2, 3, 4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보자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을 집어넣잖아, 1. 그러면 1은 2보다 크다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지. 거짓이다.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2는 2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네? 거짓. 3 집어넣으면 3. 그 3은 2보다 크다. 아, 이게 참. 4 집어넣으면 4는 2보다, 이게 참이지, 참. 그래서 이제 표는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고, 표는 완성이 됐고, 다음, 가로 2번. 가로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는 1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모든 x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다. 모든 x가. 아니지. 야, 1은 1보다 안 크네. 그러니까 2, 3, 4는 이제 1보다 큰데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 거짓. 모든 x가 다 1은 아니다.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가로 3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어떤 x에 대해 x는 1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 여기서 이제 영은 이거네. 어떤 x? 어떤 x가 1보다 크대. 어떤 x가. 야, 어떤 x. 1보다 큰거 있네. 2도 있고. 3도 1보다 크네. 뭐 4도 1보다. 아무튼 뭐 하나만 1보다 크면 돼. 어떤이니까. 어떤이니까 하나만 1보다 크면 참. 그래서 이제 가로 3번은 참이다. 가로 4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는 2보다 크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모든 x가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났고, 2보다 크다. 여긴데, 2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 아니잖아. 1은 안 되네. 2도 안 되고. 3하고 4만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래매. 1, 2는 안 된다. 거짓. 거짓 되는 거고. 가로 5번.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x는 2보다 크다. 어떤 x가 2보다 크면 돼? 어떤 x가? 그 어떤 x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하나만 참여도 되지. 2보다 크다. 야, 있네. 있잖아. 2일 때 3일 때 참이고 4일 때 차고 차 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x 그래 버리면은 그 참이 되는 그 진리 집합이 하나만 있어도 돼.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이거지. 참이다, 참. 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어를 잘해야겠네, 국어. 국어를 잘해야겠다. 좀 쉬었다 하자.